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예미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그냥 언박싱이라기엔 소소하긴 하지만 한번 해보려고요. 캔디슨에서 이렇게 또 구매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사놨던 거랑 이번에 구매한 게 이거 픽시인데 캔디슨 픽시거든요. 이게 진짜 진짜 예뻐요. 오늘 친구 손에도 썼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색깔별 다 사려고 했는데 다 사자니 제가 좀 지갑 사정이 조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몇 개만 딱 사봤거든요. 근데 이거 통은 따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오고 담을 수 있는 통이 따로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두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선물이에요. 매번 이렇게 다 챙겨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아주 좋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 두 개는 이번에 구매를 한 거고, 이거 두 개가 저번에 구매해놓고 아직 개봉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따가 통에다가 옮기도록 할게요. 이번에 뭘 샀냐면은, 요즘에 이 빛깔을 가진 수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스트랄 핑크인가? 이거 너무 마비, 어머,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니 뭐야 뭔지, 어쩜 너무 뽀짝하지 않아요? 진짜 조그매가지고 V컷 할때 포인트로 넣거나 아니면 아트 할때 소소하게 넣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시켜봤어요. 일단은 구석에 좀 넣고, 그리고 제가 쟁여놓는 파츠들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 수화들 있죠. 이런 기본, 정말 기본 디자인보다는 이런 스퀘어 모양이나 이런 풀수화에 사용해도 괜찮고, 개인적으로 딱 이렇게 포인트 하나로 주기에도 굉장히 좋은 아이들을 저는 많이 쟁여놔요. 좀 많이 써서 몇개안 남았길래 시켰고요. 제가 이 모양도 진짜 많이 쓰거든요. 보트 모양? 나뭇잎보다는 보트 모양 같죠? 이거랑 기본 이런 풀수화에 쓰면 좋을 법한 아이들을 많이 쟁여놓습니다. 이렇게 또 조그만 미니미니한 아이들도 이렇게 부분 넣으면 진짜 귀엽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로 구매를 많이 하고요. 이번에 또 이거를 새로 구매를 해봤어요. 캔디스톤에서 제가 자주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수화가 이런 거는 아무 데서나 다 구매를 할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런 스페셜 오더 컬러는 다양한 곳이 생각보다 없어요, 사이트가. 근데 캔디스톤은 이런 스페셜 오더 컬러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애용을 해요. 또 이번에 또 제가 뭘 사봤냐면은 블랙라벨. 제가 캔디스톤 블랙라벨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고퀄리티라서 일단 좋아요. 궁금해서 이거 사봤어요. 이거 이건가 봐요. 고퀄 쉘피쉬 연결고리 파츠. 이거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면, 이게 여름 네일 할때 이쁠 것 같아가지고 대충 여기다 올려볼게요. 올리고 딱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파츠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쓸지 다음에 아트를 구성해서 쓸지 그걸 지금 고민 중인데, 일단 얘도 한번 사봤고요. 이거는 보자마자 아 장바구니에 이건 무조건 담아야 된다 해가지고 샀어요. 약간 좀센 네일 할때 쓰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세일러문 아트에도 쓰면 괜찮을 것 같고 해서 이렇게 사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폼지도 제가 이번에 바꿨어요. 다 써가지고 200ml를 샀는데 200ml 다 써가지고 이번에, 아무튼 이거를 구매를 해봤는데 100ml 14,500원에서 동네에 그 번화가 쪽에 있는 네일 재료상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짱짱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블루랑 핑크가 있는데 둘 다 구매를 해봤어요. 국내식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픽시를 한번 옮겨볼까요? 이거를 여기 절취선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절취선보다 좀 더 아래에 해야지 딱 쉽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쫙. 그럼 안에 픽시들을 여기다가 조심히 이거 알갱이가 작아서 튀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탁탁 하나도 남김없이 이렇게 해서 떨어진 애들도 줘삼고 이렇게. 이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가 약간 이런 반짝거리는 거에 완전 빠져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고급진 핀딧도 딱 써져 있는 이거. 이것도 되게 상큼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총 4개죠? 저는 이번에 이렇게 4개를 픽시는 이렇게 4개 컬러 먼저 구매를 해봤어요. 오늘은 그 제가 소장하고 있는 파츠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어디 거다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뭐 박람회에서 구매해온 것도 있고 몇 년 전에 구매를 해서 제가 구매처가 기억이 안 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첫 번째 이 기본. 여기 좀 많이 더럽죠? 이게 정말 옛날부터 가지고 다니던 그런 통이어가지고 좀 많이 더러워요. 살짝 민망하긴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분류를 해서 구분을 합니다. 딱 해서 이렇게 여기에 뭐 기본 물방울, 다이아몬드, 스퀘어 이런 모양들을 여기다 모아놓는 거고요. 그리고 체인이나 그런 아이들을 모아둔 건데, 진짜 제가 가장 후회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잘 사용하지 않는, 몇 년 전에 구매한 건지 기억이 안 나요. 1, 2년 전에 구매한 것 같은데 네, 조만간 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쁘긴 예쁜데 잘 사용을 안 해가지고 자리만 차지를 하니까. 그리고 얘는 캔디스톤에서 구매했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인만 모아두고 있고요. 여기는 체인만 모아두고 여기는 여름 파츠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딱 보면 이제 청량하죠? 그래서 이런 칸을 잘 보네. 이런 여름 느낌의 체인이랑 뭐 블루 계열. 근데 여기는 전에 아트 가려고 구상해놓은 거 모아놨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딱 여름 향기가 물씬 나는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았고요. 달, 별, 뭐 이런 빛 모양 이런 거 모아놓은 거고, 또 이거는 동대문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동대문에서 구매한 아이들을 모아놓은 그런. 얘나 이 친구는 그냥 원형인데 원형 수화들을 컬러별로 그냥 대충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크기랑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다 정품 수화들만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하트! 귀여운 하트들 이렇게 모아놓고 요런. 또 이런 모양은 풀스할 때 되게 좋아요. 약간 애매하게 사이드에 이런 남는 아이들을 요런 아이로 전 자주 채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빅사이즈 24칸. 이게 좀 분류가 조금 엉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오진주 하나씩 이제 그때 제가 당첨됐었던 거 보내주신 거랑 이렇게 빅사이즈의 아이들 위주로, V컷이랑 빅사이즈 위주로
모아놓은 건데. 아, 근데 이 하트도 진짜 이쁜데. 제가 이렇게 올리면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얘네가 이렇게 들어간 아트를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활용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 이제 원형 기본 모양의 스와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파츠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얘도 또 약간 좀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있는데, 체인, 이거 제가 제일 아끼는 체인이라서 컬러별로 꼬임 체인인데, 캔디스톤 이렇게 컬러별로 모아놓고 있어요. 잘 사용하기 때문에 얘도 까서 이렇게 자리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모양 같은 조합하기 좋은 아이들을 위주로 모아놓고 있고요. 여기는 거의 구매 후회템만 모여있는 느낌?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은 괜찮은데, 기본 그런 스와들은 괜찮은데 이런 거 진짜 안 쓰거든요. A급, B급 이런 거를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구매한 지도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얘는 되게 괜찮지 않아요, 이 꽃은? 근데 왜 하나만 샀는지 좀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 개 샀었다면은 제가 아트에 아마 바로 썼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스피너였나? 이게 돌아가는 건데 신기해서 샀는데 딱히 쓸 일이 없더라고요. 하나에 5,000원만 주고 산 것 같은데 괜히 산 것 같아요. 오진주. 여긴 약간 캔디스톤 존? 캔디스톤 제품만 모여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뭐 연김에 이번에 구매한 아이들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딱 오진주랑 이렇게 캔디스톤에서 구매한 수화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진짜 반짝거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또 얘네만 해서 한번 아트를 뽑아봐야겠어요, 한번. 해서 넣고 그쵸, 여기는 캔디스톤 아이들만 모아놓는. 그리고 이것도 제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아이들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아스트랄 핑크? 구매한 아이들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다 이거 바게트 수화. 이런 기본 모양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신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잘 사용하거든요. 이런 달 모양이나 이런 거 말고 이런 모양들의 이런 기본 형태의 수화들은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아트 하실 때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잘 사용하니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수화들이랑 이렇게 진주랑 좀 모아놓은 아이들이에요. 하트 컬러도 조금 다양하게 있고요. 이렇게 해골 모양 아이들도 있고 별도 여기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는 이렇게 큰 통들은 이제 끝이 났고요. 근데 진짜 많아요. 제가 생각보다 재료가 정말 많은데 진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라서. 여기도 캔디스톤에서 구매한 아이들이에요. 이거는 욜로비치에서 구매했던 거고, 이것도 다 캔디스톤에서 구매한 아이들이에요. 되게 많죠? 저 진짜 캔디스톤 덕후예요. 이것도 캔디스톤에서 구매한 거거든요. 모던시크였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세트 컬러 세트로 판매하는 수화? 그거를 작년에 구매했는데 진짜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다 있어가지고 편하더라고요.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 소개해드린 보여드리는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